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지금 6시 반인데 꽤 깜깜하죠? 원래 6시에 예약을 했다가 제가 지금 시간을 좀 늦췄습니다. 6시 반으로. 6시면 완전 한밤중이에요. 요즘에는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어요. 아예 가을은 실종 상태죠. 곧바로 겨울로 접어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하우스 파이프를 하차하러 왔습니다. 하우스 파이프니까 분명히 비포장도로에서 하차를 할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밤에 오게, 새벽에 오게 되면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지게차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원한 시간에 파이프를 내려왔습니다. 역시나 밭 위로 올라가죠. 좀 아슬아슬하죠. 이런 땅은요, 제가 처음 밟아보는 땅이라서 어디가 빠질지 모르는 거죠. 네, 그럼 바짝 그렇게 뜰 거예요? 고리 걸을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파이프는 고리를 걸어서 내릴 거예요. 고리를 걸어서 뜨게 되면은 조금 회전 반경이 좁아져도 상관이 없죠.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땅은 그렇게 땅이 너무 물르진 않은 것 같아요. 단단합니다. 이 상태에서 파이프를 떠서 180도 회전해서 뒤에서 내려놓으면 된다고 하네요. 이제는 7시 전에 일 나가려고 그러면은 꾀가 납니다. 날씨는 쌀쌀하지 캄캄하긴 하지 점점 일하기 싫어지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지게차가 밟은 땅을 보면은 바퀴 자국이 나고 있죠. 너무 많이 가면은 또 저 앞에 배수로가 있어갖고 배수로에 빠질 수도 있어요. 무너져 내려가 버리죠.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요 파이프는 배수로 건너편 땅에다가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놓고 저 슬링바는 이제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여기다 기증하는 거 아닙니다. 자, 슬링발 빼서 드려야죠. 자, 이제 처음 하나 하차해봤는데 그렇게 위험한 땅은 아니에요. 지게차가 회전을 해도 크게 무리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급격한 회전은 또 금물이죠. 단단한 땅도 급격하게 회전하기는 파입니다. 제자리에서 회전하게 되면요, 움직이면서 회전해야 돼요. 하나씩만 하나씩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안 되죠? 이런 건 간단한 작업이에요. 그러나 이 파이프는 미끄럽죠? 하우스 파이프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아침에는 이제 겨울철이 되면은 지게차 발이 얼어 있어요. 그럼 이제 아스팔트가 그 아스팔트에 눈이 왔을 때처럼 빙판처럼 지게발 자체가 빙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재들이 잘 미끄러집니다. 특히나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거 아주 잘 미끄러지죠. 이런 거 진짜 센터 잘 잡아갖고 하차를 할 때도 중심점을 잘 잡아야 되죠. 한쪽으로 조금만 기울으면은 그대로 미끄러져 떨어집니다. 간단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이런 위험성은 다 있는 거예요. 지게차가 내리는 작업은요. 자, 이건 저의 건너편으로 던져놓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떨어졌죠? 원하는 위치에. 자,
빠지지만 않으면은 또 파이프가 미끄러지지만 않으면은 간단한 작업이에요. 근데 하우스 파이프 내리러 갔다가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잘 빠져요. 파이프가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천천히 조심조심. 이 긴 물건을 취급할 때는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살상 반경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정말 땅이 단단해서 다행이네요. 자, 이것도 던졌고 이제 배수로에 던져버리죠. 자, 요거는 이제 한 번에 떠도 될 것 같아요. 파이프의 양이 제 지게차가 뜰 수 있는 양은 될 것 같습니다. 몇 개죠? 몇 개요? 세 다발이니까 무게는 될 것 같아요. 뭐 조금 무겁다 싶으면은 좀 당겨내서 깊이 떠면 되거든요. 자, 조심조심 해야 되겠어요. 약간 무겁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놓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주는 게 좋겠죠. 어차피 이건 깊이 들어가도 파이프가 잘 미끄러져 내려와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거 좀 더 무거울 때는 더 조심해야 되지. 하나를 떴을 때와 세 다발을 떴을 때는 또 다른 긴장감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저 앞에 쏟아버리면 되니까. 뭐 이건 미끄럽기 때문에 세게 달려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개만 숙여도 미끄러져서 떨어집니다. 굉장히 미끄럽다는 얘기죠. 항상 이렇게 미끄러운 자재는 정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도 이제 간단한 작업이 끝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숙이기만 해도 미끄러져 내려가죠? 정말 미끄럽단 얘기예요. 간단히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결제 받으면 끝이죠? 이렇게 간단한 작업도 있습니다. 지게차는. 그러나 사람이 이걸 손으로 하려고 그러면 엄청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자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비 오는 날 파이프 하차하면서 시껍한 그 동영상 있잖아요. 그곳입니다. 이제 그곳 밭인데 많이 좋아졌죠? 반대쪽에서 하차를 한 거예요. 자. 날씨도 추운데 자꾸 움츠러들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히터 팡팡하게 틀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작업을 해야 돼요. 너무 몸이 위축돼 있으면은 더 위험한 거죠. 자, 이제 요거 하차하고 여기 올라가는데 상당히 또 급경사래서 올라가면서 한 방에 못 올라가죠. 지금 보시면은 아이고 한 방에 못 올라가죠. 이때는 못 올라간다 그러면 뒤로 후진을 해서 올라가면 돼요. 그러나 현재 그 정도는 아니고 땅이 단단하니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한 번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했죠. 근데 비가 오거나 젖어 있으면 못 올라가는 곳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즐거운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